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홍어입니다. 사실 뭐 저는 이제 홍어를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. 근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뭐 품목이나 제품들이 국내산 또는 흑산도산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아무래도 좀 높았죠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질 자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물론 수입산입니다. 오늘 홍어는 수입산이고 칠레산 홍어입니다.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 수입산 중에 칠레산은 굉장히 좀 품질이 좀 우수한 그런 홍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즘 뭐 수입 중에는 아르헨티나산이나 뭐 우루과이 또는 미국산 이게 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칠레산이 단연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칠레산 홍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뼈가 좀 더 연합니다. 그리고 찰진 식감이 더 괜찮고 그리고 삭혔을 때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. 칠레산은 삭힌 거로만 보면 사실 국내산의 버금가는 삭힌 풍미나 그런 맛은 국내산 홍어에 좀 버금간다, 절대 밀리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다만 칠레에서 잡혔을 때 우리나라로 이제 급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해동을 시켜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냉동을 한번 시켰다 해동을 해서 숙성을 시키면 그 찰진 식감은 조금 국내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뭐 품질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. 가격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게 제가 오늘 구매를 한 품목인데 날갯살로만, 고급 날갯살로만 채워진 게 1kg 6만원입니다. 이게 6만원이 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혼합으로 해가지고 모듬으로 섞인 부위가 있어요. 뭐 몸살이라든지 그렇게 섞여가지고 또 1kg에 45,000원에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품목입니다.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이 홍어를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. 네, 라이브 때 해가지고 먹으면서 협찬 품목으로 먹었는데 그 뒤로 좀 맛이 좋아서 저도 꾸준하게 이 집에서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. 오늘 무슨 뭐 광고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돈을 받고 제작하거나 아니면 이 홍어 자체를 뭐 협찬 받거나 그런 품목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보시면 홍어가 살짝 검은빛이 돌기도 한데 보시면 선홍빛이 좀 살아있어요. 예. 선홍빛이 아직 조금 살아있습니다. 아르헨티나산은 이 홍어를 이만큼 삭혔을 때 흰 빛깔이 좀 많이 나요. 이 선홍빛은 거의 없고. 예.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입 품목 중에도 사실 칠레산이 좀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해요. 예. 다른 아르헨티나산이나 미국산보다. 그래서 약간 조금 좀 양심이 없으신 업체에서는 이 아르헨티나산이나 이런 걸 칠레산으로 해가지고 섞여서 팔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곳은 절대 그런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칠레산은 칠레산, 아르헨티나산은 아르헨티나산. 그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, 사장님께서. 자, 그럼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코일 올라오는 게 확실한 게 조금 국내산보다 뼈는 더 억셉니다. 근데 아르헨티나산처럼 뼈를 씹었을 때 찌긴 느낌이 난다 그러진 않아요. 역시 홍어는 막걸리가 좋죠. 쏴쏴쏴. 아. 보다 보면 이렇게 끝 날개 쪽으로 가면서 뼈가 조금 살짝 두툼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유독 좀 더
강합니다. 아니. 아, 상큼해서 푹 올라오는 게 아, 아 좋다. 쏴사사. 아, 막걸리와 홍어는 확실히 궁합이 좋습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.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이 삭힌 홍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홍어를 드시다 보면 자꾸 더 삭힌 맛을 원하시게 되고 더 약간 좀 강한 풍미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홍어는 사실 오래 삭힐수록 물기는 좀 빠지면서 짜집니다. 맛이 올라오면 향, 화한 향이야 더 이제 늘어날 수 있지만 홍어가 짜지고 살이 조금 맛이 좀 더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콩나물국을 좀 끓였습니다. 다진 마늘도 넣고. 자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어는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거나 그러면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홍어 자체를 넣고 탕을 끓이게 되면은 이 홍어에 있는 배어있는 향이 국물로 다 배이게 돼요. 그리고 이 살은 흩어지게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방법은 샤브샤브 느낌처럼 살짝 이 홍어를 여러분들 보통 점심에 뭐 식사하실 때 시키신 탕 이런 거에다 살짝만 이렇게 좀 담그세요. 홍어 자체 살을 좀 더 풍미와 함께 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살짝 넣어서 바로 야 어우 아 진짜 좋아요. 야 죽인다 이거. 삭힌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매끈한 향이랑 어우 삭힌 이 풍미가 확 강해집니다. 사사사. 아. 와. 국물은 또? 시원하다. 국물도 확실히 더 시원해지네요. 뭔가 살짝 이제 담궈가지고 한 이 국물이 시원한 맛을 좀 더 증폭시켜가지고 국물 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홍어를 좋아하는 분들의 한에서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한에서 그래서 맛있을 수 있는 국물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국물이 조금 식을 때는 조금 더 오래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.
막 끓였을 때는 뭐 넣다가 바로 이제 뺏어 드시는 그런 느낌으로 드신다면. 야, 제가 오늘 김치 콩나물국을 선택한 거는 진짜 너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꼭 콩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아, 최고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방법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, 그리고 홍어 자체도 국내산 홍어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, 사실 이 날개살만 해가지고 준비된 1kg가 6만원이면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국내산도 이 날개로만 제작 놔둔 이 1kg는 가격이 꽤 나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양은 똑같지만 좀 더 싸고 부위가 좀 다양하게 있는 모둠, 45,000원대에 구매해 드실 수 있는 모듬, 뭐 이런 거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 면에서도 그리고 맛 면에서도 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뭐 상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해당 홍어에 대한 뭐 구매를 좀 원하시거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, 거기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